일제강점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싸움꾼 시라소니, 상대 쪽수는 40명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래 시라소니 난 그딴 거 몰라 이 한마디 하고 부하들에게 아무도 끼어들지 말라 하고 혼자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창고입니다. 저번 영상 김두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시라소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시라소니의 소문, 시라소니 신체 능력, 시라소니 필살기 공중거리 박치기가 가능한 이유, 시라소니의 전투력, 실제 성격, 시라소니 린치 사건, 마지막 시라소니의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문. 소문에 의하면 중국 만주에서 시라소니는 이름 있는 거물급 주먹 대장들만 찾아다니면서 싸움을 했고, 다 이긴 결과 시라소니를 이기려면 총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시작했고, 시라소니의 이마를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한데 이게 전부 박치기를 하고 생긴 상처가 아물어서 만들어진 흉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항상 졸린 눈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은 그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졸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다 두 손도 꺼내지 않은 채 박치기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데 새끼손가락 사건 때문입니다. 시라소니의 새끼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시라소니 손가락 사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남하기 전에 여자와 잠자리를 하던 도중에 들이닥친 정부가 휘두른 칼에 새끼 손가락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인데요. 병원에서 회복기간이 길어서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하자 성질급한 시라소니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잡아 찢었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깡패 마적단 30여 명과 술집에서 싸우다 들이닥친 헌병대에게 사로잡혀 들고 다니던 당금으로 새끼 손가락을 잘라 보이며 내일 출두하겠다라고 말한 일환인데요. 약속한 다음날 헌병대가 찾아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버티는 시라소니를 본 헌병대장은 그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명한 건 외출에는 항상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잘린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신체 능력 스펙. 시라소니의 신체 능력은 키 177cm, 본명은 이성순인데 시라소니 당시 키로 장신에 속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라소니는 단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날렵한 몸집으로 상대를 제압했다는 일화는 항상 단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달 세계의 큰 덩치들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말일 뿐이고, 실제로 시라소니 아들 이의현 씨의 말에 따르면 부친의 키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177cm의 신장을 가졌던 시라소니는 일반 남성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큰 키와 덩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라소니는 원래 어릴 적에 생계를 밀수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시라소니는 달리는 열차를 몰래 같이 뛰다가 뛰어들어 탑승해서 밀수업을 했는데 이것을 도비놀이라고 합니다. 도비놀이는 달리는 열차의 맨몸으로 달려가 무임으로 탑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는 열차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 열차는 지금의 KTX만큼 빠르지는 않았죠. 이런 신체 능력을 보면 공중거리 박치기가 가능할 법한데, 공중거리 박치기란 공중을 걷는 듯한 자세로 하늘을 걸어 상대에게 박치기를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필살기 공중거리 박치기가 가능한 이유, 실제로 4m 정도를 날아올라 상대의 얼굴이나 이마를 박아버리는 기술로 딱 처음 들어보면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시라소니의 민첩한 달리기 속도와 이런 시나리오라면 말이죠. 실제 4m를 뛰려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야 하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상대가 그로우기 상태여서 일어날 때 피니쉬 기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라소니는 자신의 머리 중 가장 단단한 부분인 이마보다 윗부분으로 상대방의 비교적 약한 부분, 얼굴이나 이마를 박치기 하여 상대를 함몰시킨다고 합니다. 꼭 공중거리 박치기가 아니어도 박치기가 상대 턱 아래에서 점프하듯이 박치기를 하여 상대방이 해머로 어퍼컷을 맞은 것 같은 기술도 썼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전투력. 시라소니의 생김새를 보면 그냥 눈 작고 이마 벗겨진 아저씨같이 생겼으나, 시라소니의 친형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형은 이성덕이라는 분이며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빙상선수권 대회와 가르미 슈파르텐 키르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정도로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안 자체가 운동신경이 뛰어난가 봅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의 무기는 주먹과 발이라면
시라소니의 몸의 9곳이 무기라고 합니다. 양쪽 주먹, 양쪽 발, 양쪽 무릎, 그리고 양쪽 팔꿈치, 그리고 박치기. 게다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라소니는 단검 던지기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박치기인데 시라소니는 원래 별명이 평양박치기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텐진에서 시라소니는 한 식당에서 일본군 장교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 장교가 칼을 뽑아 시라소니의 목을 치려는 순간 시라소니가 이마를 들이대게 되는데요. 평양박치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시라소니는 칼보다 박치기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마를 들이댄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일본군 장교는 시라소니의 배짱에 한 발 물러가게 되고 역시 평양박치기다, 시라소니다 하며 혀를 내두르고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전투력하면 몸이 좋아야 하는데 시라소니의 아들 이의현 씨의 젊은 시절 몸을 보니 아버지의 운동신경을 쏙 빼닮은 것 같네요. 실제 성격, 매사에 자유분방하며 자신의 부하가 몇 명인지 어느 쪽에 패거리가 세든 약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고 그 이유가 자기가 제일 센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깡패들이 하는 이권다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몸담을 필요가 없으며 항상 독고다이로 움직였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실제로는 술을 매일처럼 마시지 않는다고 하며 싸움을 스포츠처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강자와 싸우는 것을 스포츠 경기처럼 생각하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며 이렇게 자신이 강한 것을 알기에 안전불감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무장을 하든 비무장을 하든 숫자가 많든 적든 시라소니 이름과 몸이 살아있다면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죠. 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동대문 린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끌던 그 당시 북파 공작원 켈로 부대 부대원들이 전쟁이 끝나고 오갈 데 없는 백수가 되자 시라소니는 생활비를 동대문 사단에서 받아내게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자 벼르고 있던 동대문 사단은 시라소니를 린치를 하게 됩니다. 마침 켈로 부대는 6.25 전쟁 때 적진에 침투해서 첩보와 수집, 후방교란,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린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시라소니이기 때문이죠. 만주벌판과 이북에서 날고 긴다는 상대를 다 쓰러뜨린 시라소니이어서 동대문 사단은 쪽수가 많아도 시라소니만 보면 벌벌 떨었죠. 그래도 약점은 있습니다. 시라소니의 유일한 약점은 실내입니다. 야외에는 장애물과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데 반면에 불 꺼진 건물 안에는 아무리 시라소니이어도 속수무책이죠. 그렇게 해도 시라소니는 쓰러지지 않았는데 실내 전화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결국 만신창이가 됩니다. 상대방의 손에는 쇠방망이, 칼, 도끼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시라소니에게 당했던 사람이 많다고 하며 결국 병원행이 되죠. 이 사건 이후부터는 호신용으로 칼과 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정재를 저격하려 했지만 이정재는 정책깡패로 사형당하게 되고 더 이상 복수를 할 수 없게 되죠. 시라소니는 아버지와 같이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가정과 종교에 충실했다고 하는데 결혼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습니다. 결혼 스토리, 조선 최고의 미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동화백화점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부인의 말에 따르면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못생겨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루는 부인의 친척과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쌍권총을 딱 꺼내놓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의 결혼 스토리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무뚝뚝하고 했지만 아내에게는 완전 사랑꾼이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오면 아이들보다 아내를 먼저 챙겼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